사막의 유명한 수도사에게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나에게 알려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1억 원 주겠소. 그러자 수도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않은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주겠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본 책 가운데 성경 비평학은 과학인가 조작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에타 린데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여학자입니다. 그는 80세가 되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불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계의 거장의 제자였고 본인도 세계적인 학자로서 그가 쓴 논문은 독일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의 그런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교수직을 버리고 나서 독자들을 향하여 자신과 같이 성경의 역사 비평을 던져버려라 라고 권면하며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신이 공부해온 성경 비평학은 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학과 문학에서 나왔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후에 그녀는 술집에서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허무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구절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녀는 이후에 51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도 오류가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쓴 책이 바로 성경 비평학은 과학인가 조작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65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중에 개신교 신자들은 8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약 12% 정도가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100명 중에 10명 정도입니다. 많은가요? 적은 거죠? 터무니없이 적죠? 90%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과 중고등 학생들은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 수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3명입니다. 세계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후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였지만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로 메시아일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면 세계 3대 성인에 들어가는 인물로서 뛰어나고 훌륭한 가르침을 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뛰어난 사람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사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왜 산상수훈만을 봅니까? 성경은 66권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봐야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되지 않죠. 우리가 다시 잘못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무엇을 더해도 이단이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빼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분은 3대 성인에 들어갈 수 없죠. 거짓말당이잖아요. 그분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거짓말하는 사람의 가르침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요. 그분에 대한 자신의 증거가 거짓이라면 그분은 단지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이죠.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듯 문을 열어준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세례 요한은 강한 능력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설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은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의 아들을 빼앗은 헤롯 왕을 향하여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세례 요한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은 이전에 있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권세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의문은 의심으로 내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 큰 공격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권능으로, 메시아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이 억울한 형편을 메시아는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대하여 의심하셨다, 의심했다 이렇게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심이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침체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기를 청하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닌 것입니까? 세례 요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만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메시아라면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왜 나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왜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라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왜 있는가? 이건 사실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의문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받는 큰 위기입니다. 그대의 답변 또한 단순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오늘 나는 그분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가 나의 구원의 문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따라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느냐가 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구원을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어떻게 이 사실에 찾아 접근해 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은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자 제자들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책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취한 방법은 예수님께 직접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사실 이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토론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께 직접 물어야 합니다. 다 주관적인 생각, 사람들의 생각, 그것은 치우침 뿐입니다. 세례요한은 직접 만나서 그분을 살피고 싶었지만 그는 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묻습니다. 정말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Yes 아니면 No. We 아니면 No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61장 1절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증거하여라.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이사야서는 약 700년 전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여라. 그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분은 누구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메시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주님은 요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라.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갇혔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주께 주신 답변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한 선생님,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의심했을까요? 의문을 가졌을까요? 계속 영적 침체에 놓여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구나. 내가 바로 보았구나. 내가 바로 알고 있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 분명 맞았구나. 그분이 나를 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이유는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이겠구나. 그분이 나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하실 때는 그분의 거룩한 뜻이 있겠구나. 그는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는 비참하게도 헤롯 왕에 의하여 목매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감옥의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강건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평안으로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분명 확신이 있다면 내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옥문을 열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영혼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 오시기 전에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그분의 구원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분께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되 빼놓지 말고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